오늘은 앨범 자켓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내는 정규 앨범이에요. 준비를 되게 예전부터 많이 했죠. 곡 선택하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타이틀의 방향은 정해져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의 방향대로 앨범 자켓은 진행을 하고 있고, 진짜 이 스케줄 와중에 틈 날 때마다 또 녹음도 하고 음악 작업도 하고 뭐 일하는 게 즐겁고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피로도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앨범을 녹음하고 또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하실까봐 그게 좀 저는 사실 염려가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또 제가 해내야 되는 게 또 제가 하는, 또 저도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냥 이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직접 만나뵙고 노래하는 것만큼 또 에너지 채워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또 힐링하고 또 에너지 충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규 앨범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인 때는 뭐 더 어렵고, 근데 모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좋은 분들과 곡 작업을 해서 10곡을 좀 정규에 실어드릴 예정인데, 지금 두 곡이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레코딩을 못 해놓은 상태인데, 8월 전에는 이미 8곡이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야, 이 두 곡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곡 리스트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두 곡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뭐게요? 정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정규 앨범 나오면서 제가 제일 에너지를 얻는 콘서트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1초도 쉴 틈이 없네요. 차라리 평생 아이스 바닐라 때 안 먹기가 나을 것 같아. 그치, 운동을 하는 게 낫겠지 않아요? 아무래도 커피는 내가 끊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 게. 사랑 너였니, 나는 물러게 하는 게. 사랑 너였니, 나의 차. 사랑 들어갑시다. 네. 누구나 똑같은 인생이니까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막간 인터뷰. 좋습니다. 막간 인터뷰. 사막에서 패딩 입기. 아니 근데 사람들은 추우면은 입으면 된대. 더우면은 더 이상 못 벗는다고. 나는 늦 여름부터 춥거든. 가을이면 나는 추위를 좀 타기 시작해서 아침에 저는 지금도 자켓 입고 나오잖아요. 재밌네. 재밌어. 저희 막내 매니저입니다. 유튜브 각 하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입니다. 네, 드디어 장민호 오피셜 MD 공식 굿즈가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촬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공식 굿즈에 들어갈 의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만나요 여러분. 라스트 어디서 찍나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진짜 촬영 길었어요. TV 광고보다 훨씬 더 길었고 진짜 오늘 긴 촬영이었습니다. 의상도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오늘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한꺼번에 했는데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고 우리 또 의상팀들도 준비를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의상을 또 준비했고 오늘 고생 많았고 사진 작가님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컨셉 수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좀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기다려야죠.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바이.